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제8회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자원봉사축제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성숙한 동두천시를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금년 안에 자원봉사로 땀 흘리신 190여 자원봉사단체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원봉사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날 축제에서는 체험마당, 게임마당, 먹거리마당 등 7개 분야의 마당으로 운영됐으며 동두천 지역 출신의 인기 개그맨인 양세형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. 동두천시 자원봉사축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번갈아 개최함으로써 도시균형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왔으며 특히 그동안 동두천 인구의 20%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등 명실상부한 자원봉사 도시로 급부상한 동두천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.